안녕하세요. 스리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송원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스리미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서 나 역할을 맡은 정동호입니다. 네,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 역할을 맡은 에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스리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임병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네이슨을 맡게 된 정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 분위기 전환을 위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연출님을 시작으로 그 역의 새 배우님들과 나 역의 네 배우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지혜 연출님. 뮤지컬 스릴미는 8년째 이어지며 수많은 연출가들의 손에 거쳐간 작품입니다. 올해 스릴미에서 연출님이 특히 초점을 맞춘 부분은 무엇이며 기존의 다른 연출들과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스릴미를 하게 되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2층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한테는 조금 약간의 제약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워낙에 텍스트가 탄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더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무대에 온스테이지 되어 있는 두 남자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스릴미가 연출님의 입봉작이라 들었습니다. 처음 연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입봉이라는 점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왔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 함께 참여해주신 배우님들과 스태프분들이 저를 연출로서 믿고 제 얘기를 많이 따라와 주셔서 연습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NO 배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스릴미를 이전부터 해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무대에 서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핫한 스타들을 한 번쯤은 거쳐간다는 스릴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연습을 하면서 느끼고 또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걸 제가 어린 나이 때 했었으면 정말 못했겠다, 정말 할 수 없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했던 어떤 작품들보다 또 어떤 작품들만큼 너무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2인극이라는 부분들도 그랬고 그걸 이끌어가는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 때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연기하기는 어린 나이지만 네,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많이 하셔야죠. 네, 그럼요. 네. 기존에 맡았던 캐릭터와 스릴미의 그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역을 본인이 선택하셨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간택됐고요. 기존에 했었던 역할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역이거든요. 제가 이제 많이들 악역 계보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하나 어떤 역할도 악역이라고 생각해서 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이 그라는 역할도 기존에 했었던 역에 비해서는 또 완전 차별화된 역이거든요. 지금 바로 전 공연 보니의 클라이드만 해도 총 들고 살인하고 이런 역이었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뜨거운 친구였고 지금 이 제가 생각하는 이 스릴미에서의 이 그의 역할은 굉장히 차갑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기존의 것과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스릴미에서 더욱더 새로운 매력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 저희 송환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또 그 역을 맡으셨는데요. 올해 스릴미에 임한 각오가 어떠신지? 작년에 했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하고
부족했던 걸 좀 더 채우려는 각오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표현될지 어떻게 또 봐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년에 리차드보다는 그래도 좀 더 여유 있는 리차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런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각오를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배우님께서 네. 느끼신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작년보다 한 살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32살과 3살에서의 느껴지는 남자로서의 모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살 차이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형? 조상님. 저희 팀에서 조상님으로 통해서 제가 조상님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좀, 예,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네, 지금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멋진 네.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저희 임병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이어서 이제 임병근 배우님께서도 또 그 역을 맡으셨습니다. 다시 쓰레미를 하게 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뭐 여기 계신 배우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쓰레미는 정말 월메이드 작품이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남자 배우라면 나 한 번쯤은 하고 싶어 하는 또 그런 네, 작품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리차드 그에 이제 한 번 더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제가 이 스릴미를 다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잘 만들어져 있는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번 시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한 번 더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임병근 배우가 표현할 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매력이요? 네. 네. 매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저번 시즌에도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뒀었는데 리차드의 다양한 부분들을 좀 많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차가운 면도 있고 냉정한 면도 있고 어떤 따뜻한 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예.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는 공연이 아직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공연 올라갈 때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나 역을 맡으신 네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아 배우님. 이전에도 2인극을 한 적이 있으신데요. 2인극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쓰레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쓰레미 제가 이제 2회 공연했어요. 아파? 아 이게 뭐랄까 다른 2인극이랑은 좀 확실히 이제 관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관객분들도 혹시나 작품에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작품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쉬는 타임이 없으니까 그 두 번의 공연을 했는데 다음날 상당히 제가 지쳐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슬미는 아빠의 뮤지컬이라는 네. 좋은 아빠? 네. 고정. 네. 그 정동아 배우님은 주로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맡아 오셨는데요. 슬미의 나 역시 연기하는데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나를 연기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으신지? 어려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이게 또 아무래도 많은 배우분들이 거쳐갔던 작품이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첫 대본을 보고 생각했던 또 어떤 인물의 그런 뭐 질감이나 색감도 있어서 박지혜 연출님이랑 또 많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행히 또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줘서
사고 없이 일단 첫 공연은 잘 올렸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 계속 잘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죠? 지금 질문이 이게 아닌데? 나를 연기하시는데 어려움이 아 어려움이 네네 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편하게요? 네 그 어려운 점이 그건 것 같아요 확실히 리차드보다 작품을 계속 끌어가고 중간중간에 그 회상 속에 리차드가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만약에 잘 끌어가지 못하면 만약에 리차드도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되게 부담감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겨내야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배우님 네, 그리고 신성민 배우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배우분들에 비해서 첫 곡이 약간 늦으신 편이신데요 네. 다시 스릴링에 임하시는 마음가짐 혹시 어떠신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하게 됐는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죠 단지 뭐 달라진 게 있다면 연습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연을 하면서 정신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눈 한번 깜빡이면 공연이 끝난 것 같고 약간 이랬는데 살짝 달라졌다면 여유? 올해 스릴리는 저에게는 아주 미세하지만 약간의 여유가 생긴 그렇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고요 불편한 작품이지만 굉장히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가고는 아직 첫 곡 못했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 첫 곡이세요 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상대적으로 꽤나 강한 느낌의 나를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좀 강한 나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글을 혹시 맡고 싶으신 건 아니셨는지 또다시 혹시 나를 선택하신 데 이유가 있으신지 간택됐고요 뭐랄까 상대적으로 강하다 약하다 뭐 제가 강하게 표현해야지 뭐 작년에 그랬었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상황에 맞게 충실하려고 노력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이제 흘러갔을 때 뭐 그때도 뭐 슬림이 되셨고 그랬지만 뭐 강하다라는 표현을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올해도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맞게 그렇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는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역할이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네, 간택해 주신다면 네, 이 양은 불사를 각오는 돼 있으나 아직 제가 첫 공도 안 했고 그걸 생각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에 충실해서 나에 맞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정옥진 배우님 네, 질문 드릴게요 이 인극은 처음이신 걸로 압니다 네. 단 두 명이 극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가요? 일단 처음 연습하기 전에까지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었고 막상 연습을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연출님도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작품 연습은 뭐 제가 뭐 주체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배운 연습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형님들도 형들도 이렇게 나이도 있으시고 또 잘하시는 형들이라 정말 힘들었어요 연습이 그때가 이제 다 고비였는데 그때 이제 연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얀 피부에 대한 그 어떤 게 있는데 제가 애교태 같은 얼굴이 하얘시고 그런 면에 제가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근이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이 아우라나 이런 그 이 호흡이 딱 깔려 있는 그게 정말 그 레이슨이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이제 사랑을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리처드의 이제 매력을 느끼면서 예, 예. 부담이 없으시다고. 아, 부담이 좀 네, 없으시다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형들이랑 또 같이 하니까. 네, 네. 오늘 저희가 팀웍이 좋아서 네, 되게 편안하게 화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인터뷰 하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네.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할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이 보여줄 나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표현할 저기 레이슨의 매력은 일단 어리고요. 어리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고향이 시골이에요. 고향이 이제 전라도 여수인데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남들보다 바다도 많이 보고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산도 많이 보고 하면서 어떤 좀 자연에 가까운 레이슨? 소년의 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하고 약간 순박한 느낌의 그 레이슨이 저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웃는 모습이 예쁘신 정준 배우님이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출연진 분들께 공통으로 드릴게요. 슬림이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런 건 막내부터. 아니요, 질문 못 드렸어요. 막내가 아닌데. 유진 배우님이 약간 좀 준비해 주신 시간인데 조용히 있습니다. 스릴미의 매력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편함인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이 이 그게 이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불편함으로써 커지는 장점이 더 많은 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네, 진짜 불편함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얘기하자면 글쎄요, 이 무대 안에서 보여지는 두 명의 파워게임 같은 느낌이 계속 극을 보면 볼수록 좀 계속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렵네요, 되게. 개인적으로는 저도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남자 배우 두 명이 나와서 90분 동안 작품을 이끌어가고 피아니스트와 함께 네, 그것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내용을 몰라도 그런 작품이래 그러면 재밌겠다 이럴 수 있는 충분한 네, 여지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게다가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출연하는 배우분들도 다들 훌륭한 배우분들이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할 걸 그랬어요. 네, 앞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스리미를 하면서 제가 굉장한 매력을 느꼈었던 거는 그 말 그대로 스릴미잖아요. 그 흥분에 대한 사람의 원초적인 어떤 뭔가를 취하고 싶고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 원초적인 감각들을 굉장히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두 남자의 다른 시각으로 그 보여지는 게 굉장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세 사람 간의 어떤 끈적끈적한 그런 호흡들, 네. 저희 두 명이서 이제 무대에서 연기를 하지만은
저희 피아니스트도 같이 호흡하면서 세 명이서 같이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사람 간의 그 밀당의 관계 그런 것들이 저는 네, 쓰리미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배우에게 이 쓰리미란 작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에 뭐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 벗겨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좋은 작품인 것 같고 제가 첫 공이 오늘인데 그래서 지난 그 쭉 모니터를 했어요. 모니터를 했는데 굉장히 놀랐던 건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그 집중도가 또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배우로서 굉장히 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지 그래서 아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는 공연 그게 쓰리미의 저기였습니다. 네네 밀도 높은 공연 쓰리미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래가 가까운 관계로 마이크는 연출님과 배우들만 사용하실 예정이시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